네, 그 이니스프리 창업자분께서 1970년대에 황량한 제주도의 땅에 녹차를 심으면서 그 인연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.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주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. 정말 저도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존경스럽고요.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녹차밭에 그 손님들이라고 해야 되나? 고객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나무를 심고 또 그 나무를 커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중국 고객분들도 다음번에 오셔서 저와 함께 녹차를 심으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날까지 몸 건강하세요.